왜 전선이 빠르고 병력이 많다고는 하나 저들은 이곳 백강의 물때와 바람이 났을 것이오. 이 점을 이용하여 싸운다면 능히 저들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오. 대장군께서 이렇듯 자신하시니 내 대장군의 말씀을 믿고 혼신을 다해 저들의 공격을 막겠소이다. 예언공과 양도공은 당선에 승선하여 유장군과 합공하시오. 명 받들겠습니다. 섬강에 너도 합세하여 나당군의 협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 심려치 마십시오. 예방자사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비성을 지켜주십시오. 내 목숨을 바쳐서 사비성을 보호할 것이오이다. 나당군이 내 주의 아래 혼연일체가 되어 싸운다면 반드시 부역풍의 반군을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니 나를 믿고 따르시오. 백제 부흥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여, 지금은 오늘 사비성으로 진격하여 나당 잔적과 최후의 결전을 벌일 것이다. 짐은 천인공로의 사륙과 약탈을 자행하여 백제의 도성과 백성들을 짓밟은 나당 잔적들의 수급을 모조리 베어 선왕의 영전에 바칠 것이다. 풍전 등하에 처한 국원을 구하고자 외에서 달려온 백제 후손들이 그대들과 생사를 함께하여 싸울 것이다. 천운이 우리에게 있거늘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충성스러운 백제의 군사들이여, 백제 부흥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라. 우리는 반드시 승전할 것이다. 백제 부흥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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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녕 이번 결전에서 승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폐하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백제 반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고는 하나 저들은 고작 백제 왕실의 부흥을 위해서 싸울 뿐입니다. 대왕폐하께서는 선대왕의 유업을 계승하여 삼한의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대의를 품고 계시니 반드시 승전할 것입니다. 네, 오늘 반드시 백제 반군들을 평정하여 백제 정벌을 갈무리 지을 것이요. 폐하! 대왕 폐하, 부여풍이 일만의 군사를 이끌고 주리성을 나와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하, 왜 전선들이 당도하기 전에 부여풍을 선공하여 저들의 기세를 꺾어야 합니다. 내 근혜숙의 뜻에 따를 것이오. 곧 싸움이 벌어질 것이니 전군의 전투 태세를 갖추라 명하라. 전군의 전투 태세를 명하라! 모든 전선에 전투 태세를 갖추라 명하라! 예. 장군, 대장군의 통수권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 유신몽과 같은 천하 명장의 지위를 받는 것 또한 장수